안녕하세요. 헬러의 진눈깨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러라는 작곡가는 헝가리에서 태어난 피아노 교육자이며 작곡가입니다. 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동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멘델스존, 슈베르트, 그리고 쇼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. 이 영상에서 배워볼 곡은 헬러의 작품 중 25개의 예술적인 프레이즈를 위한 도입석 중에 11번 진눈깨비인데요. 이 곡은 세 가지만 잘 연습하면 쉽지만 무대에서 아주 연주 효과가 좋은 곡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A와 B 부분의 대조를 잘 나타내는 것인데요. 서주부터 시작되는 A 부분은 첫박의 에너지의 여운으로 진눈깨비가 휘리릭 휘날리는 풍경을 상상하며 연주해보세요. 하지만 상상에만 그치면 안되겠죠? 그때 중요한 것은 짧은 연타음을 잘 연주하기 위해 건반에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하고 반동을 이용해서 탄력있는 스타카토를 잘 표현해주세요. 그리고 B 부분에서는 아까 A 부분과는 다르게 비교적 한가하게 나오고 있죠. 이때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긴 음가를 충분히 잘 느껴주는 거예요. 무대에서 떨리게 되면 자꾸 조급해질 수 있어요. 그때 긴 음가를 잘 느껴주면 여유 있고 안정감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은 음악적 표현을 잘 하기 위해 몸을 어떻게 잘 써야 할지 테크닉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. 우리가 이 곡을 처음 연주할 때 가장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어요. 어디일까요?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이유가 뭐냐면 왼손의 팔 전체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점을 인지하고 첫박 베이스를 향할 때 큰 근육부터 빨리 움직여주는 연습을 하면 더욱 민첩하면서 매끄럽게 들리겠죠? 마지막으로는 숨어있는 멜로디 찾기입니다. 처음부터 계속 16분음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정신없이 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숨어있는 멜로디를 잘 느끼면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. 마디 1, 2의 윤곽을 들여다보면 이런 음악이 나와요. 그리고 마디 12는 또 이런 윤곽이 나와요. 이 친구들을 귀에 잘 새기고 연주하면 연주자에게도 청중들에게도 더욱 효과적이게 들릴 거예요. 어려워 보이지만 연습 방법만 잘 지킨다면 훨씬 쉬운 곡이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